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직 애널리스트 투자자, 심판 부장. 나이 50대, 거주지 사이타마현.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4년 6개월. 금융자산 3억 9천만엔. 정보, 운용자산 일본 주식 2억 6천만엔. 미국 주식 8천만엔. 주식 펀드 1천만엔. 현금 4천만엔. 부동산 3억 6천만엔. 성장주에 주목하는 심판 부장 씨가 종목을 선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소형 성장주의 경우 이익은 물론이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심판 부장 씨의 종목 선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 공시 정보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확인합니다. 일정 규모의 영업이익이 있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2.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지 조사합니다. 매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성장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PER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성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부장 씨는 실적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1억 엔이었던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엔이 되어도 신경 쓰지 않지만 10억 엔이 15억 엔으로 증가했다면 조사해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대폭 증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루었다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부장 씨는 지속 성장의 원동력을 파악한 종목에 투자할 때는 PER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보다 먼저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애초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주식의 경우 멀티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시들었을 때 주가가 급락한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습니다.